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입니다. 와!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수비생에 드디어 유방외과가 나왔어요. 유방외과 그치. 다시 안 나올 건가 봐요. 왜냐면 출연자가 의사 3이었어요. 이름 없이 댓글로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봤죠? 네. 그 도제약 신경외과 펠로 신고외과 아 맞췄네. 그 도제약 펠로우에 부인이 임신 상태에서 힘들게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 초기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죠. 유방에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봤더니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나왔는데 설명을 좀 유방외과 의사가 좀 뭐 대충 했더라고. 나랑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아니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하면 어떡해.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3중 음성 유방암 치면은 뭐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환자분들 사이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시지만 그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중 음성 유방암? 네. 아니면 임신성 유방암? 둘 다. 우리가 다리 그거를? 3중 음성은 뭐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봐. 다 없는 거죠. 뭐가 없는데?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그 다음에 헐2 리셉터가 다 없는. 그렇죠. 그래서 3개가 없다. 타겟을 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약이 없는. 그렇죠. 이제 3중음성 유방암은 3개가 없는 거잖아요. 다양한 환자군을 품고 있어요. 이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쓸만한 게 표적을 해줄 만한 이제 마커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 딱 표적이 보여야 되는데 표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그쵸. 근데 요즘 약 조금씩 계속 개발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3중음성 유방암은 저희가 주로 선행항암을 더 많이 하긴 해요. 특히 이제 그 도제약 부인이 림프절 전이가 있었으니까 림프절에도 전이가 된 상태예요. 환자분의 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선행항암이라고 해서 항암치료로 종양의 사이즈를 좀 줄이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다 선행항암을 하죠. 사실. 근데 그때는 약제가 좀 종류가 많이 있나요? 지금 약이 없는 상황이 3중 음성인데 항암제를 써야죠. 항암제 잘 들어요. 네. 네, 머리카락 빠지는 그 항암제를 탁솔, 탁솔 계열 항암제를 거의 뭐 그쵸, 빨간 약이라고 하는 도솔비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빠졌더라고요. 그 도제약 쓰고 나오시는 네, 그래서 쓰고 나오시는 게 결국 항암을 시작하신 거죠. 항암을 몇 번 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질 것 같아요? 한 3차? 환자들 보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한번 하면요 2주 지나면 다 빠져요. 2주째부터 다 빠져서 한 두 번째 하러 왔을 때 조금 있거나 거의 없거나. 도제 와이프가 임신 7주인데 진단을 받았지. 임신 11주 조금 넘은 상황이라서 태아에게 영향을 안 주려면 임신 14주는 지나야 하는데 그래서 선택지를 두 개를 줬죠. 임신을 중절을 하거나 3주, 4주를 기다리고 나서 항암을 시작하자. 만약 임신 유지를 선택하신다면 항암 치료는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빨리 치료받기 위해서는 임신 종결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2분기로 들어가서 항암 시작을 그쵸.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거 보고 항암해도 돼? 항암해도 됩니다. 임신이 이제 총 1분기, 2분기, 3기, 3분기 이렇게 나누고 1분기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장기들이 만들어져서 이 분기부터는 항암을 해도 되고요. 이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일 걱정이 되는 건 태아 기형인 건데 일반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확률과 똑같은 확률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항암제의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들도 어느 정도 좀 잘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도 잘 유지가 돼요. 조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임신성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은 먼저 이제 수술을 할 거냐 뭐 선행 항암을 할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임신이 아닌 분들하고는 선택 과정들이 조금 다른 게 있죠. 어떤 게 다른가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약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약? 무슨 약? 어려운 걸 물어봐. 정말 절대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CT를 찍는 거? CT를 찍지 못한다는 거는 방사선 치료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우리가 부분 절제술을 하면은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좀 애매해지네요. 방사선 치료 들어가는 타이밍이 예를 들면은 그 도제약 부인분이 크기가 3cm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부분 절제를 보통 한단 말이죠.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을 해야 되는데 전절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임신 중에 수술할 때는 이건 몰랐다. 임신 중에 전신 마취를 하는 거는 괜찮겠죠? 안 그래도 그거 궁금해서 네. 우리 동산 우리 같이 카톡방에다 물어봤는데 네. 아주 응급이 아니면은 2분기까지 기다리는 걸 권고는 하더라고요.
임신 자체가 유방암의 뭐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임신 중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임신 중 유방암은 실제로는 임신 중 그다음에 애 낳고 1년 이내를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많이 정의해요. 임신하면 유방에 변화가 생기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놓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죠. 임신 중에 유방이 이제 좀 커지고 그 임신을 하신 분들 중에서 가슴이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요?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은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죠. 초음파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애기한테도 하니까. MRI도 찍어도 돼요. 그 MRI는 방사선 노출은 적으니까. 아예 CT에서. 없죠. 없죠. CT는 많고. CT는 갈고. 뭐 그러니까 이게 후배들 데리고 나서 느꼈지 지금. 그러니까 혼나는 거 지금 느꼈지. 아까도 삼중음성이라 그래서 얘기해 보라 그랬을 때 내가 순간 되게 굳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한 두 명 있었던 거 두 분 환자분이 임신성. 아 그래요? 네, 있었는데 계셨는데 왜 이렇게 작은데 전조체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거. 근데 그걸 리콘을 했어요? 제 임신 중인데. 네, 다 고용물을 넣었어요. 보형물? 보형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배는 못하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임신 중에 유방암이 발견이 되면은 환자분이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치료할 수 있는 게 많고 항암할 수 있는 것도 크고 하니까 잘 치료하면 됩니다. 수술 잘 받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도재아 부인분 잘 치료하시고 애기 잘 낳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든 애한테 조금이라도 나쁜 걸 하기 싫은 입장이니까. 저는 죽어도 좋아요. 아기만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뭔가 항암제라는 게 머리까지 빠지는 그런 아주 독한 약이라고 누구도 그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긴 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임신할 때 메스껍잖아요. 예. 입덧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쓰는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이 빨간 약 독수루비신이 아주 대표적으로 토하게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진짜 힘드시겠다. 네, 쉽지가 않죠. 근데 못 쓰는 약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절대 못 쓰는 약. 하나는 허셉틴. 우리 허투 수용체가 있는 환자들한테 쓰는 표적치료제 허셉틴을 쓰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건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타목시펜, 놀바덱스라고 불려지는 그 기형 위험이 좀 있어서 근데 그리고 임신성 유방암이 늘어나요, 지금.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임산부의 전체적인 연령이 그치.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임신성 유방암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성들이 아기를 늦게 낳으니까 아기 낳기 전에 유방암 진단받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어쨌거나 도재아 부인은 치료를 잘 받고 마지막에 진짜 살짝 나와요. 살짝. 유방암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와요. 그래서 삼중 음성인데 예후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정말 살짝 나와서 그냥 보시면 잘 그냥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중이 적더라. 그리고 다행히 항암 반응도가 좋아서 지금 뭐 만져지는 것도 전혀 없대. 야, 이렇게 항암 반응도가 좋으면 예후도 좋다나 봐. 조금 덜 다이내믹한 건 사실이라서 드라마 잘 다루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 물론 만져지는 게 없어도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항암 다 끝내고 유방과 가드라인 림프절 수술을 하는데 뗀 거 안에 암세포가 하나도 안 남아있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완전 관해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은 예후가 좋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한테 선행항암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행항암을 해서 예후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선행항암을 해서 얼마나 항암에 잘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1차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완전 관해가 안 되면은 항암을 조금 더 해요. 그런 치료들이 진행이 되면서 삼중음성 유방암이랑 이제 허투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선행항암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죠. 지금은요. 아 많이 배웁니다. 한쌤. 네. 약간 좀 졸린 것 같은데? 아니야. 느낌이 왔어요. 딱 걸렸죠 지금. 재밌어. 네 이상 유방 이상이 우유TV였습니다. 아우. 네. 안 된다. 너무 가끔 만나면 안 되나 봐.